안녕하세요. 류수영입니다. 원암 선생 류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이 바로 갓 잡은 참치는 무조건 회를 먹어야 된다는 1번이었어요. 그럼 이걸 최대한 이 개이빨 참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본연의 맛을 우리 식구들한테 느끼게 해줄까. 그래서 일단 회다 해서 그 발골하는 데 집중을 하고. 야, 이거 되게 방어 같다, 살이. 그리고 예쁘게 회포를 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 고추냉이, 그 한 튜브 당연히 가져와야지. 한국 사람은 남태평양 오는데 고추냉이를 안 들고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좀 짜 올리고 간장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건 오히려 간장에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간장만 넣고 먹고, 그리고 초대리라고 하는데 설탕하고 식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식초 3, 설탕 하나 정도 넣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제 공식은 식물설이거든요. 식물설 3일 외우기 쉽죠. 그게 초대리의 기본이에요. 뜨거운 밥 기준으로. 물은 날아가니까 좀 넣는 거예요. 원래는 안 넣는데, 근데 이번엔 밥이 차가워서 물은 뺐죠. 물은 거의 빼고 식초 3, 설탕 하나, 그렇게 넣으면 초대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드신 그거예요. 그리고 김치를, 신김치가 있어가지고 신김치로 참치머리 김치찜을 했죠. 참치 뼈와 참치머리 거기다 김치를 넣고 푹 끓였어요. 그리고 이거 끓는 동안 조금 이제 신김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몇 줄기 해가지고 생참치를 한번 신김치에 말아보면 어떨까. 횟집에서는 이제 흰살 생선, 광어나 도미 이런 거에는 신김치를 곁들여 먹어요. 뭐 홍어에도 곁들여 먹고, 근데 참치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개이빨 참치가 그냥 참다란 것보다 좀 더 맛이 좀 더 산뜻해가지고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김치에다가 그냥 참치, 두툼하게 쓴 참치를 넣어서 김밥처럼 말고 현지 라임을 살짝 곁들였어요. 그랬더니 또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김치찜도 뭔가 팁 하나 있을까요? 팁이라면, 김치가 잘 쉬어있다면, 신김치라면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팁이에요. 간장 정도로, 조선간장 정도로만 간마하는 거죠. 괜히 다진 마늘 많이 넣고 뭐 이것저것 조미료 넣는 게 더 맛을 해쳐요. 그게 팁이에요. 원하시면 개이빨 참치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좀 부럽죠. 네. 죄송합니다. 네.